이제 참외하고 가지를 토마토를 좀 따야 될것 같아. 준비를 해놨어요. 고구마, 아이고, 참외가 큰 거부터 따야 되겠네. 참외가 이렇게 열렸는데요. 그리고 참외가 이 정도로 제가 봤어요. 자, 이제는 토마토 가지를 좀 따야 될것 같아요. 토마토도 아이고, 토마토가 엄청나게 열렸네요. 토마토가 엄청나게 열렸어요. 완전히 다 익었어요, 토마토가. 완전히 완숙을. 가지고 다 써놨어요. 모르겠어. 이것도 다 써놨고. 밑에 달린 것들은 땅바닥에 다 가지고.
박스가 나왔네. 한 박스가. 또. 아유. 아주지가 나왔고요. 다 익어가지고 썩었어요. 네. 통하다고 이렇게. 자, 이거 썼다. 다음은 네, 토마토는 토마토는 이렇게 네, 거의 반 박스가 되죠. 자, 다음은 이제 또 가지를 따집니다. 가지. 아유, 가지도 뭐 엄청나요. 가지도 엄청납니다. 가지가 이렇게 다 해봤죠. 이런 것들이 맛있는 거죠. 근데 뭐 다 커져가지고 아,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집에서 구워졌어. 이거 너무 무거워서 약한 수지에다가 이게 맛있는 거지. 이게 맛있는 거지. 물에 넣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어, 이거 있나? 괜찮아. 제가 이렇게 고추만 조금 따가지고 먹을 고추만. 고추인데 아삭이 고추. 아삭이 고추 먹을 거면 조금 따서 들어간다 할 것 같아. 고추가 벌써 매워지기 시작하네요. 맵기 전에 이렇게. 네, 고추가 맵기 전에 너무
날이 이제 어두워져서 내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또 여기 참외가 하나 있네요. 자, 오늘 2, 3주 만에 와서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자, 8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시골은 이렇게 밤이 어두워졌어요. 네, 동네가 다 가로등만 보이고 깜깜해요. 네, 우리도 빌리마우스 앞에 이렇게 가로등이 환하게 비춰져서 감사하죠. 네, 동네는 다 벌써 저녁 먹고 쉬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제 저녁 먹고 쉬어야 되겠어요. 오늘 내려와서 점검하고 또 가지, 도마도, 참외 따고 저녁 먹고 쉬게 들어갑니다. 내일 아침에는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 담쟁이 넝쿨을 좀 일초기로 베줘야 되겠어요. 아, 너무나 아주 담쟁이 넝쿨이 나무를 칭칭 감아서 나무들이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요. 자, 내일 일찍 일어나서 또 해보겠습니다. 밤에도 기도해야 되죠.